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한일 엠보드 코치와 훈련을 하면서 올림피아 첫 출전권까지 따낸 안드레이 데이우는 하체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10살 때부터 하체 관절에 통증이 있었고 하체 운동 시에 고관절과 무릎의 통증으로 제대로 운동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탓에 상체에 비해 하체가 약한 부분이 그의 컴플렉스입니다. 하니 코치는 FST7 훈련 방식으로 그의 하체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올해 보드쇼 꽉 찰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관절의 부담은 줄이며 하체를 키울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FST7 훈련이란 근막 확장 프로그램으로 내용은 이전 영상 설명과 동일합니다. 근막 확장 훈련법이라고 불리는 FST7은 근육의 크기를 늘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피부로 둘러싸인 것처럼 근육 다발도 표면에 근막이라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근막을 늘려서 그 안에 수분과 혈액을 더 공급해 줌으로써 근육의 펌핑감과 사이즈를 늘려주는 훈련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운동당 10에서 12회 정도씩 3에서 4세트를 수행하고 수축과 쥐어짜고 버티는 동작을 중요시합니다. 풍선에 물을 채울수록 풍선이 늘어나는 것처럼 근육의 혈액 공급을 늘려 근막을 늘려주고 그로 인해 근육의 크기를 키워줍니다. FST7 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운동에 짧은 휴식을 취하며 단관절 위주의 자극을 7세트 수행해주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하체 훈련에서는 이 7세트를 레그 익스텐션으로 보디빌딩의 선피로 훈련과 유사하게 첫 운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FST7 레그 익스텐션 첫 세트에서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주는 도시플렉션으로 5회, 발목을 아래로 내려주는 플랜타 플렉션으로 5회 하고 있으며 마지막 10회째는 정지 동작을 넣어 자극과 혈류의 양을 늘려줍니다. 하니 코치는 발목을 아래로 내려줄 경우 하체의 눈물방울로 불리는 대퇴사두 하부에 더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 중에 어떤 플렉션 자세를 취해도 상관없으며 둘 다 해보고 좀 더 자극이 잘 오는 것을 택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트에는 먼저 최대 가동 범위로 12회 하고 있으며 매 횟수마다 최대 수축 지점에서 잠시 홀딩을 주어서 자극이 끊기지 않게 해주고 12회째는 마찬가지로 정지 모션을 줍니다. 정지 모션 후 운동을 멈추지 않고 절반의 가동 범위로 5회를 더 수행해줍니다. 세트 간의 휴식은 45초 동안 취해줍니다. 세 번째 세트는 14회를 수행했고 타겟 부위를 계속 생각하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는 단 3세트 만에 벌써 지치고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세트는 완전 가동 범위로 15회를 수행합니다. 네 번째 세트가 끝나자마자 휴식을 잠시만 취한 후 바로 다섯 번째 세트에서 10회의 부분 반복으로 펌핑을 최대한 넣어줍니다. 여섯 번째 세트는 7회를 수행한 후 대퇴사두 상부에 집중하며 홀딩 모션을 취해줍니다. 곧바로 멈추지 않고 추가로 7회를 더 수행합니다. 또 멈추지 않고 추가로 5회를 약간의 휴식 후 바로 수행합니다. 거기에 또 추가로 쉬지 않고 부분 반복까지 5회를 더 수행합니다. FST 7번째 마지막 세트는 6회 반복 후 잠시 홀딩을 한 후 발목을 플랜타시켜 11회를 더 수행했습니다. 극도의 불타는 느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못할 수준까지 쉬지 않고 자극과 혈액, 펌핑을 넣어줍니다. 마무리로 발목을 도시플렉션 시켜 10회를 추가로 수행해줍니다. 안드레이는 이 첫 세트에서 이미 본인이 이전까지 했었던 하체 운동 전체 강도의 90%가 끝난 기분이며 첫 운동 후에 벌써 집에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운동간에는 마인드 머슬 커넥션, 즉 운동 부위를 계속 생각해줄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몸이 아니라 뇌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뇌를 끊임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첫 운동으로 단관절의 FST7을 수행한 후에는 복합 관절 하체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FST7 훈련에서는 세트 간 휴식 시간에 운동 부위를 쥐어짜는 동작을 실시해서 운동 부위에 혈액을 더 공급해 근막을 확장시켜 근육의 사이즈를 더 늘릴 수 있는 훈련을 하지만 하체 운동 시에는 다른 부위보다 에너지 소모가 많고 자극이 크기 때문에 따로 휴식간에 쥐어짜는 동작은 하지 않습니다. 복합관절 첫 번째 운동은 레그 프레스입니다. 관절이 꺾여서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발끝의 위치와 무릎을 반드시 일치시켜주는 걸 특히 강조합니다. 발바닥의 위치는 위치에 따라 운동되는 부위가 달라지지만 역시나 관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허벅지와 가슴이 맞닿았을 때 무릎이 발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세팅해 준다고 합니다. 레그 프레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퇴사두의 바깥쪽 외측 관근을 자극하기 위해서
발바닥을 11자로 두고 좁은 간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그프레스 운동 시 발바닥의 위치를 좁게 두면 외측 관근이 늘어나면서 외측 관근에 더 큰 자극이 가고, 넓게 하면 내측 관근이 늘어나 내측이 더 자극이 가며, 위로 두면 뒤쪽 햄스트링, 아래로 두면 전면 대퇴 라인에 좀 더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세트는 3에서 4세트, 횟수는 10에서 15회 수행하며 중간중간 익스텐션 때와 마찬가지로 정지 동작과 부분 반복도 넣어주고 있습니다. 안드레이는 무겁지 않은 중량이지만 극한의 자극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운동하면서 느꼈던 관절의 통증들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운동은 CC 스쿼트입니다. 세트와 횟수는 레그 프레스와 마찬가지로 3에서 4세트, 10에서 15회를 수행하며 부분 반복 역시 중간중간 넣어줍니다. 상체의 각도는 팔꿈치를 어깨 높이로 올린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갔을 때 팔꿈치와 발끝의 위치가 일치할 때까지 상체를 기울여줍니다. 이렇게 할 경우 후면의 둔부까지 충분히 늘어나 대퇴사두뿐만 아니라 힙에도 추가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무게를 더 넣기 위해 뒤쪽 세트에는 플레이트를 들고 수행하며 이때도 팔과 발끝의 위치를 맞춰가며 상체를 기울여줍니다. 이렇게 앞에 세 가지 운동은 하체 전면 위주의 운동을 수행했고, 나머지 운동들은 후면 위주의 운동을 해줍니다. 보통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체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전면 위주, 다른 한 번은 후면 위주의 하체 워크아웃을 수행합니다. 후면 운동으로 먼저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덤벨을 이용해서 수행하며 세트 수와 횟수는 동일합니다. 따로 특별한 스킬 없이 천천히 수행해서 햄스트링과 힙에 자극이 끊기지 않게만 신경을 써줍니다. 다음은 라잉 레그 컬입니다. 라잉 레그 컬 역시 세트와 횟수는 비슷하며 후면 근육의 펌핑을 위해서 네거티브 동작에서 하니 코치가 머신을 눌러주면 안드레이는 버텨주는 방식을 추가로 사용합니다. 또한 운동 중간중간에 발끝의 위치를 바꿔서 햄스트링의 자극점을 바꿔줍니다. 발끝을 플랜타 플렉션 시켜서 레그컬을 수행하면 익스텐션 때와 마찬가지로 햄스트링의 하부 쪽에 좀 더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트에서는 수축을 시킨 상태에서 혼자서 버티는 동작으로 마무리해줍니다. 마지막 운동은 워킹 런지입니다. 총 16걸음씩 두 세트를 하며 운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이는 런지 동작 동안 가슴을 들어주고 시선은 살짝 위를 볼 것을 계속 주문합니다. 이렇게 가슴을 들고 고개를 살짝 들어주면 후면의 척추 라인이 수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골반의 전방 경사를 좀 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골반이 전방 경사되면 자연스럽게 힙 근육이 더 늘어나고 늘어난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의 공급과 펌핑을 줄 수 있습니다. 안드레이는 이 하체 워크아웃에서 관절의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극한의 운동량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관절이 좋지 않아 보드숏을 꽉 채우는 하체를 만들지 못했던 안드레이가 올해는 꽉 찬 보드숏으로 올림피아에 등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